안녕하세요.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. 어느새 스치는 발끝에 낙엽이 밟히는 곳을 보며 가을이 깊어져가고 있음을 느끼는 분주한 일상입니다. 지친 일상에서 잠시 쉼이 필요할 때 하늘, 바람, 구름, 그리고 계절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잠시라도 나에게 쉼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, 그의 눈에 비치는 자연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?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속에 가을 저녁의 느낌, 신비롭고 소중한 분위기가 스며들기 전에는 떠나지 말자고 다짐했다.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강하고 흔들림 없는 붓질 몇 번만으로 그 순간의 특징을 한 번에 다 집어넣으면서 재빨리 그려야 한다. 그가 동생 피고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의 순간을 집어내기 위해 그는 얼마나 집중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빈센트 반 고흐의 눈에 비친 자연의 풍경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의 눈에 비친 자연의 풍경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